LA 한인 회장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무려 4명의 잠재적 후보들이 등록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 한인회 인사와 아웃사이더의 기싸움이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35대 LA 한인 회장의 출마 의사를 밝힌 한인들은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선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되풀이되고 있는 선관위의 신뢰도 문제는 올해도 반복됐습니다. LA 한인회 정관 개정과 선거관리 규정에 참여한 LA 한인회 이사가 회장 후보 등록 서류를 배부받으면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도의적 면에서는 좀 잘못된 점을 제가 생각하고 선거관리 관련해서는 일단 사표를 냈으니까 하등의 영향이라든가 지적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현재 선거관리 규정에 문제점이 발생해도 수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5대 회장단이 이후 문제점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선거 때 우리 선거 규정에 참여하겠습니다. 현재 한인회장 후보 등록 서류를 수령한 조갑재 회장, 데이비 최 수석 부회장, 제임스 한 이사회, 오늘 정찬용 변호사도 서류를 수령하기 위해 한인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져 내일로 미뤘습니다. 내일까지 35대 LA 한인회장 후보 등록 서류가 배포됩니다. 현재 3명이 가져가면서 경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선관위는 35대 LA 한인회장 유권자 등록과 이중투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문제를 철저히 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은 오는 18일로 선관위는 투표 참여와 유권자들의 편의성 등은 철저히 준비한 반면 신뢰성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다음 회장단의 책임을 미루고 있어 회장의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자들과의 갈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